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누구나 따라하는 빌드 공략은 바로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입니다. 플레이 영상은 디팡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디팡님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 모바일로 골드2를 가신 변태입니다. 디팡님 억울하신가요? 당신은 변태가 맞아요. 과연 골드2는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 어떻게 달릴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우측으로 가서 왼쪽으로 커팅, 그리고 오른쪽으로 커팅, 커팅 두 번으로 부스터가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게 된다면 동굴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쇼소로 하나를 채워줍니다. 타이머 특이라 이렇게 여유를 수 있겠지만 정작 8인 게임을 시작하면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인다고 투 커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왼쪽으로 커팅 한번 치고 동굴 부분에서 천천히 커팅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 가속으로 왼쪽으로 커팅, 오른쪽으로 짧은 커팅 한번 해준과 동시에 왼쪽으로 길게 끌어줘요. 직진하다가 토드립 각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만 이렇게 끌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이 조금 크기 때문에 한 번만 끌어주시고요. 나무 점프대 타기 전에 쇼플로 부스터 하나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빌드 실수가 안 났다면 점프하기 전에 부스터가 딱 끊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부스터를 사용하는 거 없이 그대로 점프하시면 됩니다. 점프하실 때는 점프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각이 나오고요. 만약 본인이 빌드 실수가 나서 부스터가 훨씬 전에 끊겼다? 그렇다면은 이제 급한 마음에 부스터를 쓰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간은 그래도 안전하게 부스터 끼면서 점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떨어지고 각이 잡히면 부스터를 사용해줍니다. 점프 드리프트를 한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게이지가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인데요. 이 지름길 끝나는 곳에서 숏을 살짝 넣어주신다면 안전하게 게이지를 채우면서 부스터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 번 끌어줍니다. 한 번 끌면서 부스터 하나를 채우고 한 번 더 끌면서 게이지를 절반 이상 채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꺾으면서 부스터 하나를 더 모아주시고, 큰 실수를 안 했다면 지금까지 가속만으로 여기 지름길은 부스터 없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투드립. 자,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던 지름길 동굴 구간인데요. 점프대 좌측에서 나무 구간 들어서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꺾어주신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부스터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주세요. 떨어지면서 그대로 끌어주며 부스터 하나를 모아주시고, 안전하게 그립 주행으로 가시다가 지름길에서 나오자마자 부스터를 쓰면서 크게 꺾어줍니다. 그리고 커팅 한번 더 쳐서 부스터를 모아주시고, 이 부분 많이 실수가 일어나는 구간이죠. 최대한 인코스를 파준 형식으로 들어가주세요. 저기 앞에 보이는 나무 기둥 기준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헤어핀 구간에서 투드립. 다시 말하지만 투드립이 익숙하지 않다면 원드립으로 주행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투드립. 여기서 부스터가 다 안 차실 텐데 짧게 커팅 쳐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직진 지름길 구간인데요. 이 부분은 각을 잡고 쇼플로 들어가줍니다. 쇼플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 끌어서 지름길에 들어간 후에 숏이나 자동 게이지로 채우시면 돼요. 모아둔 부스터들을 여기서 다 질러줍니다. 어차피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뉴커팅이라든지 그런 걸 치기에는 많이 좁아가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부스터 두 개를 쓰면 딱 길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스터 끊길 때쯤에 헤어핀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선 투드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는 두 번 끌어주면 됩니다. 두 번 끌어서 부스터 하나를 완전히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너에서 왼쪽으로 커팅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피터 중요한 거는 비틀기 드리프트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틀기 드리프트로 커팅 각도를 오른쪽으로 확 잡아줍니다. 그리고 헤어핀 돌면서 부스터를 써줍니다. 이어지는 헤어핀 구간도 한번 꺾어주고요. 그리고 커팅. 이 부분은 이제 상황 따라 쓰시면 되는데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각을 좀 깊게 파셔서 초록 레일을 밟고 점프해서 주황 레일로 건너가시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드립을 조금 더 끌면서 바로 주황 레일을 타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시나요? 이제 손만 따라주면 됩니다. 저도 아직 손이 안 따라줘서 어려운 맵 중 하나인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클 세중이었습니다. 출발!